자전거 얼마입니까 원래? 원래 40만 원 정도 주고 산 거 같아요. 중고가 있어요? 중고가 올해 20만 원에 팔린 기록이 어, 팔린 기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가격 어. 얼마입니까? 어차피 이거는 사면 덤으로 네. 주는 거니까 서비스니까. 은원이 나 같은 친구를 위해서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하죠. 중고가 나와 있는 게 자전거가 20이잖아요. 거기서 더 깎지 말고 네. 세 개 합쳐서 20. 오케이. 어때요? 근데 이거는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주는 걸 우리가 주는 마음으로 줘야지. 네. 이거 주니까 그대로다 이러면 이거는 장사가 아니에요. 야, 똑똑한 거. 이거는 마케팅이 아니에요. 어, 갑자기 이걸 없이 생각해야지. 없이 갑자기 분위기 달라진다. 없이 생각해야 돼. 눈빛이 달라졌어. 이거는 어, 얼마 얼마? 본인 얼마? 아주 오늘 찍는 가져가려고 하죠.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요즘 알아보고 있었어요. 어. 자전거를 살려고. 네. 근데 살짝 15만 원도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한 요거는 12만 원 정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2만 원은 저비식 자전거. 99,000원 막 129,000원 이렇게 해요. 저비식은 보관이 편하죠. 이거는 이걸 장 없으면 거의 두지도 못해요. 아니, 좀 말려봐요. 새로운 전략이다. 붙여놓고 짐. 와, 잘 운전하기네. 그러면. 어? 붙여놓고 뭐라 하니까. 문제 좀 할게요. 15랑 가운데서 접점을 18 가자, 18. 16 정도? 16이 무슨 가운데예요. 12랑 22. 그럼 얼마 받으면 언니 속이 시원하겠어요. 얼마 받으면 속이 시원하시죠. 거기 빨려줘! 말려줘! 우리 판매 요정이에요. 요게가 아니고. 요정이에요. 너무 요게서 요게처럼 지금 화면이잖아요. 운동하기까지 얼마나 그 친구들의 마음을 제가 알아서 그래요. 이게 빼고 싶어도 비싸면 또 포기한다고 다이어트를. 18도 많아요? 18도 많아요. 17. 네? 17. 17. 어. 17 괜찮겠어요? 네. 어, 너무 진짜. 17로. 제가 많이 인심 썼어. 대박이다, 대박. 오케이, 17, 17, 17. 와, 또 어떻게 이런, 와, 대박이다. 누가 들렸어, 이 언니 누가 들렸어. 17로, 오케이, 17이면 좋습니다.